설날엔 시켜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비입니다. 2022년 민족 대명절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네,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검은 호랑이를 그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복을 더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열심히 검은 호랑이를 그려볼게요. 아, 약간 검정 마요네즈 같은. 그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호랑이. 호랑이가 오케이. 일단 호랑이의 얼굴을 먼저. 호랑이는 제 머릿속 두뇌를 풀 가동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아, 호랑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다시 그리겠습니다. 설날에 저는 일단 떡국을 해 먹을 건데요. 제 어머니께서 최근에 떡을 보내주셨어요. 떡국을 해 먹으려고. 제가 설날에 떡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떡국은 중요한 게 만두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치만두로 넣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아주 미세한 다이어트 중이라 닭가슴살 만두를 넣어서 먹으면 어떨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제 알았어. 호랑이 무늬는 이거 3단이었어. 이거 1단, 2단, 3단. 그럴 때 한 지금 2022년을 위해서 제가 이 발음 교정을 최근에 하고 있거든요. 천천히 말하기, 발음이 꼬이지 않게 말하기, 여러분들께 조금 더 지적으로 다가가기 연습 중입니다. 좀 귀엽나? 원래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검은 호랑이, 웃는 호랑이를 그려봤습니다. 네, 호랑이 얼굴 그렸고요. 몸통. 제가 요즘 템플스테이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근데 템플스테이는 새벽에 아침 공양이라고 하나요? 아침을 먹고 그리고 저녁 되게 일찍 먹더라고요. 6시, 5시 이렇게 먹더라고요. 되게 건강한 삶을 다시 되찾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호랑이를 다 그려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제 호랑이를 보고 많은 기운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옆에다 켈로그라고 쓰시면 될까? 힘이 이게 힘을 표현한 거고요. 딱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짜자잔. 힘이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2022년은 각자 다 다를 테니 다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말을 잘라봤습니다. 누구에게는 힘이 솟아오르리, 누구에게는 힘이 되시길. 제 얼굴을 그릴 차례인데요. 전 제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저는 일단 V라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머릿결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앨범이
쉬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3장 정도 1년에 크리스마스 앨범 포함해서 한 3장 정도 나왔으면 좋겠고 팬미팅 또는 콘서트를 꼭 해보고 싶어요. 올해에는 아마 팬분들도 저랑 같은 마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차분하게 말하는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왔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렇게 머릿결이 좋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얼굴을 그릴 차례죠. 눈썹이 좀 진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즘 눈썹 많이 깎아가지고 지금 기르는 중이거든요. 많이 자랐다고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조금 더 진해지면 좋지 않을까. 중요한 눈! 눈은 얼굴의 반을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약간 별을 박은 듯한 그런 느낌.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2022년 앞머리를 잘라볼까요, 여러분? 한번 도전? 언젠간 앞머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무대에서 빛이 나는 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2022년에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려봤는데요. 새로운 예명도 하나 만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권은비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뭐라는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근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권근본.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빼놓을 수 없는 친구 우리 금비를 그릴 건데요. 그 친구는 이제 좀 얼굴은 작은데 목이 좀 길어요. 몸은 작은데 또 팔다리가 길어요. 굉장히 금비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비율이 좋은 친구죠. 금비는 검은콩 3개라고 하죠. 눈, 코, 입이 똑같아요. 그리고 약간 웃는 상이에요, 금비는. 자, 이렇게 하고 금비가 이제 곧 한 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축하하는 의미로 금비야 이 부족한 엄마 밑에서 아주 아름답게 자라주어서 너무 고맙고 항상 밝은 모습, 밝은 기운 잃지 않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너가 2살, 3살, 4살 먹을 때마다 내가 항상 너의 옆을 지켜줄게. 사랑한다. 새해가 되는 의미로 제가 이제 팬분들께 이제 글 한 문장을 이제 남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루비들 2022년 검은 호랑이 해 항상 힘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좋은 에너지로 여러분들께 2022년에도 많이 많이 다가갈 테니까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비를 사랑하는 1인 저 은비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